자, 수비 좋죠. 터프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IKK 들어갑니다. 유로스텝 올려놓습니다. 깔끔한 득점. 두 점 에어볼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박경진 선수가 들어오고요. 다시 한번 박민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리바운드 득점. 자, 김현빈 선수가 공격을 조금 이끌고 있는데요. 조금 더 김현빈 선수의 득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민 안쪽 투입. 다소 무리한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현빈 내줍니다. 두 점 튀어나왔고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김현빈 파울. 교체를 해줬고요. 직접 돌파 시도합니다. 오, 빠져나오면서 레이업. 자, 남태환 선수가 앙증맞은 표정으로 아쉬워했습니다. 자, 엔드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자, 또 원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3x3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5-3. 자, 지금은 터치아웃 되면서 다시 한번 클린샷에 공격이 이어집니다. 샷클락 6.2초. 자, 조금은 어떤 패턴 플레이보다는 개인 기량에 치우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스크린 플레이 그리고 패턴 플레이를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두고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빠져 들어갔습니다. 득점 성공. 경진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파울이 인정됐습니다. 정선우의 파울. 자, 방금 전에 클린샷의 공격 굉장히 좋았는데요. 스크린 플레이에 이어서 빠져들어가는 박경진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자, 바로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수비 성공하는 클린샷. 곧바로 던집니다.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도피를 활용해서 리바운드를 해봤지만 다시 한번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팀 파울이 적립되고 있는 클린샷인데요. 이제 팀 파울 4개입니다. 스핀 무브 왼손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자, 남태관 선수의 기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하인드 백드리블 내줬고요. 와이드 오픈. 오! 공이 끼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처럼 김현빈 선수가 적극적인 돌파를 통해서 와이드 오픈 기회를 만들어줬는데요. 공이 끼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끼었는데요. 자, 벌써 세 번째. 네, 지금은 박경진 선수가 점프를 뛰어봤습니다만, 오, 네 번째. 보통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자, 5번에 걸쳐서
터치가 있은 후에 공이 돌아왔습니다. 자, 3x3에 사용되는 공은 6호 사이즈, 보통 성인이 사용하는 농구공이 7호 사이즈인데요. 6호 사이즈에 7호 사이즈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인 무대에서 사용하는 농구공보다 실제 농구공보다는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7호 사이즈가 성인 프로 농구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3x3는 그보다 작은 커딩 플레이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원주 YKK는 남태칸 선수가 득점을 쌓아주고 있고요. 스코어 7대3입니다. 김현빈 그랜드 백드립을 다리에 맞았고요. 골 잃지 않았습니다. 안쪽 투입 득점 성공시킵니다. 박경진 치고 들어갑니다. 오, 밑에서 긁어냈어요. 열렸어요. 던지지 않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남태관. 자, 핸즈오프 하는 척하면서 직접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열렸어요. 두 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두 점 슛이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7대7. 경기는 4분 12초가 남아있습니다. 다시 시작됩니다. 남태관 스핀무브 두 번에 걸쳐서 밀고 들어갔습니다만 공이 튕겨져 나왔습니다. 김현빈 열렸어요. 2포인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김현빈 내줬어요. 와이드 오픈. 자, 에어볼이네요. 자, 공을 빼앗아 냈습니다. 자, 샤클락은 12초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윤재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클린샷의 공으로 시작됩니다. 자, 7대7. 시간은 3분 40여 초가 남아 있고요. 팔아주마, 팔아주마. 손들어, 손 내리지마. 아니야, 아니야. 자, 지금도 안쪽 투입 패스. 두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팀 파울은 7개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파울을 범했을 때 투샷이 주어집니다. 21점에 셧아웃이고요. 팀 파울 전까지 슈팅 파울로 인정이 되면 원샷이 주어집니다. 팀 파울 상황에서는 투샷이 주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팀 파울을 범하지 않고 경기를 펼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 한 번씩의 경기 중 작전 타임을 부를 수가 있고요. 자, 경기 시간은 10분이지만 좁은 코트에서 굉장히 치열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느끼는 체력적인 부담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농구를 뭐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스포츠입니다. 자, 빼줬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1점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1점이고요. 김현빈의 득점이었습니다. 비하인드 백 드리블. 자, YKK팀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타이트한 수비를 보여줬던 클린샷. 경기 초반 YKK가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었는데요. 어느덧 클린샷이 역전을 했고요. 다시 한번 밑에서 긁어냈습니다. 이제 샷클락은 1.6초. 잡자마자 곧바로 던져야겠습니다. 자, 움직임이 중요하고요. 잡자마자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자, 김현민 선수의
드리블 능력. 어, 페이드웨이. 자, 지금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고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득점 성공했습니다. 전건준의 득점. 다시 한번 경기 리셋. 미들 점퍼. 리바운드. 자, 지금은 남태권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김현빈 선수가 페이드웨이 점퍼를 보여줬는데 한 다리를 들고 쏘는 일명 학다리 슛이죠. 은퇴한 덕 노비츠키 선수가 즐겨 쓰던 기술이었습니다. 자, 드라이빙 왼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자, 이윤재 선수 역시 스피드가 있고요. 어, 긁어냈어요. 지금은 너무 서둘렀네요. 이윤재 선수가 득점에 이어서 스틸을 가져가 봤지만 터치아웃으로 선언이 됩니다. 자, 이윤재 선수가 또 파울도 얻어냈습니다. 아, 이윤재 선수의 파울이군요. 이제 클린샷이 팀 파울이 다섯 개입니다. 빠릅니다. 오, 블락! 완벽하게 찍었습니다. 박경진. 자, 박민 선수가 스피드로 조금 흔들어 봤지만 박경진의 높이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원거리에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민이 살려냈습니다. 박민 두 명 사이 빼줬어요. 비핸드 백드리블 스텝백 여의치 않습니다. 수비 타이트하고요. 베이스라인을 찍고 들어갑니다만 득점을 올려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돌파.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요. 자, 남은 시간은 2분. 크로스오버. 자, 막혔어요. 페이드웨이. 자, 지금은 턴오버가 기록이 되죠.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자, 미들 점퍼 던졌고요. 안쪽 투입. 자, 이제 파울이 6개입니다. 팀 파울이 7개가 되게 되면 자유투가 투샷이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네, 클린샷이 파울 6개입니다. 쪽 스핀 무브 부딪히고 올라갑니다. 메이드가 조금 아쉬운데요. 자, 두 팀 모두 과정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레그스루 이후에 스텝 점퍼 깨끗합니다. 자, 스코어는 10대 8. 박민 오른쪽 돌파 시도 비었는데요. 스텝백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현민이 따냈습니다. 자, 김현민 선수가 역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속여냈어요. 다시 한번 미들 점퍼 들어갑니다. 자, 점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1분. 자, 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빼주고요. 자, 이제 1분 안쪽 빼줬습니다. 코너에서 두 점 길었었고요. 박민 던지지 않았습니다. 자, 스크린이 걸리지 않았고요. 잘 내줬습니다. 왼손으로 해결해주는 남태관. 자, 조금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것이 얼리 오펜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샷클락은 12초고요. 골레트를 흔든 이후부터 샷클락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공격을 펼쳐야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31초. 두 점. 자, 스크린 밖 올라갔는데 오! 공격 리바운드 박민 큰 거 하나 해줬어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지금은 파울로 끊었습니다. 샷클락은 12초. 팀 한 번씩의 공격이 남아있고요. 직접 돌파! 오! 긁어냈습니다.
자 13.5초. 자 이렇게 되면은 자이토 원샷이 주어지고요. 이 샷을 성공을 시킨다면 클린샷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정합니다. YKK의 공격 때 여러 가지 옵션을 쓸 수가 있고요. 오! 많이 빗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클린샷은 파울을 하게 되면 투샷입니다. 자 파울을 절대 하면 안 되겠고요. 자 남은 공격에서 원주 YKK는 두 점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패턴이 필요하겠죠. 탑에서 올라갑니다. 오 짧았어요. 자 부딪혔는데요. 4초 안쪽으로 2초.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클린샷이 11대9로 두 점 차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는 YKK가 조금 앞서가는 모습이었지만 클린샷이 추격을 한 끝에 역전승에 성공을 했고요. 자, 첫 경기부터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원주 YKK C팀과 E랩팀의 경기를 다시 연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본부석으로 와주세요. YKK 원현대